너보다 조금 더 많아. 좋겠다. 어디지? 아주 장난감 박스에 들어가겠다. 아, 안 찍힌다. 이거 안 찍힌대. 아니 왜 이래. 여기다 올려놔 빨리. 이쪽으로 옮겨놔래. 아빠 밥 먹자. 많이 먹어. 응? 그건 숟가락을 먹어야지. 상관없어. 와 진짜 여기 몇 년 만이야. 아 귀여워. 도와드릴게요. 전시회야? 전시회야? 응. 들어갈 거야. 11번 누른다. 나오면 안 돼. 후 나오면 안 돼. 알아, 그냥 보여주는 거야. 밖에 보여주는 거야?
버블티 못 먹고 가네. 무서워. 또 아빠 구박해. 버블티. 요거를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거. 이 가방 너무 좋더라고요. 네. 주는 이렇게 해서 잘 먹을게. 잘 먹을게. 응, 고마워. 지난번에 얼음 정수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. 협찬이었기 때문에 다시 가져가셨고,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렌탈을 했어요. 얼음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똑같은 얼음 정수기를 하려고 봤더니 이 캡슐 커피 기능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. 먹다 보니까 정수기 커피 머신에 그 캡슐이 엄청 쑥쑥 줄어들더라고요. 좀 넉넉히 주문해야지 하고 시켰는데 택배 상자 받고 좀 당황했어요. 너무 상자가 커가지고. 이거 한 상자에 30개씩 들어있으니까 한동안은 커피 걱정 없을 것 같네요. 추웠어? 3층으로 가는 거래. 칼더 전시를 보러 왔어요. 뭘 그린 거야? 코끼리. 코끼리를 엄청 많이 그렸어. 칼더라고 하면 키네틱 아트의 선구자라고 부르거든요. 우리가 흔히 모빌이라고 생각하는 걸 처음으로 예술에 적용한 사람이에요. 생각나? 뭐? 아, 생각나. 루카스는 예전에 용인에서 봤던 에르베 틸레가 생각이 난대요. 칼더는 몬드리안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 몬드리안의 작품을 움직이게 하고 싶어서 모빌을 만들었대요. 저도 칼더의 작품은 모빌만 접해봐서 이런 초창기 회화 작품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타작이다. 타작. 나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. 한번 보자. 응. 너 갇혀있다. 칼더의 작품은 거의 이런 모빌만 접해봐서 이렇게 유머러스한 작가인지 몰랐어요. 오히려 되게 시크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회화 작업들은 엄청 귀엽네요. 바람불인데 꼼짝도 안 하네. 차가 너무 밀려서.